카센터에서 엔진 내릴 수 있습니까? 재수 없으면 엔진을 바꿔야 되는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. 자, 이 5시리즈는 작업 오더를 받아서 이제 엔진을 탈거하고 작업을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미션을 또 달아야 되는 거지? 네. 달아야 되는 거지. 이거 뭐. 얘도 뭐. 뭐 다 크랙이지 뭐. 이거 다 나갔지 뭐. 여기 보시면 요 부분. 이건 크랙이 가 있고. DPF도 해야 되고, 휘피도 네. 해야 되고. 자, 이제 미션이 떨어지. 어, 이거 어디서 났어? 아니, 그때 뭐 시키니까 같이 막에도 달리 나오는데. 와, 와, 난 평생을 그냥 내렸는데. 역시 나보다다. 어. 작업하고 미션을 이런 무조건 갈아야겠어요. 미션을요? 응. 오일이 엄청 세 가지고. 어. 아침에 기아도 안 들어갔었다는데? 그 제가 밀라고 아니 또 앞으로 뺐다가 뒤로 날라 차가 계속 피 팍. 과장님, 차 넣어주세요. 오늘 보충하시라고. 아니, 작업할 줄 안 할 줄도 모릅니다. 아깝잖아요, 애들. 아, 진짜 그냥. 아, 일단 움직이려면 보충해야지. 작업을 하든 안 하든. 원래 내 마인드가 그러거든. 아니, 돈을 받든 안 받든 일단 차는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. 이제 미션이 탈거가 되고 이제 엔진을 위로 뽑아야 돼요. 원래 미션을 뽑지 않고 엔진을 내릴 수는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엔진을 올릴 때 좀 걸리적거리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미션을 그냥 탈거해 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방향으로 해요. 조금 저게 더 좀 수월하기는 해요. 손이 좀 많이 가기는 하는데 일단은 엔진이 이제 좀 있으면 내려올 거예요. 이제 내려오고 헤드가스켓 쪽에 볼트를 한번 봐야 돼요. 헤드가스켓 볼트가 일단은 헐렁하겠지 이 상태면? 안 헐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가스켓만 정말 터져가지고 헐렁하지 않을 수도. 대부분이 이렇게 헐렁하더라고. 뭐 일단 여기서 대부분이 뭐 평균치가 이런 거는 제가 생각 안 해요. 너무 골반전수가 많아. 우리만 그런 거 같아. 엔진을 탈거할 준비가 완료가 됐고 엔진 탈거 후 헤드 쪽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. 블럭을 재수 없으면 엔진을 바꿔야 되는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. 와, 이거 누가 이리 안 와, 누가 이게 꽉 잠갔어? 이거 원래 그냥 걸어만 놓는 건데 센스쟁이야. 더 나와야 할 것 같은데? 멍을 못 차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? 이거 지나쁜데? 응? 여기는 또 한참 사람이면서 한참 또 잘 찾을 또 나이 때는 지났다 아닙니까? 아니 근데 쟤도 못 찾는 게 이상하잖아. 아, 정말 이 아직 어리고 이 대화 못 들어. 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도대체. 볼트 구멍 얘기하고 있는데 상상하지 마. 이상한 상상 좀. 아, 저질들 같은다고. 아, 내가 뭘 어쨌다고. 건전한 나의 아주 이제 올 이 팀장님 카센터에서 엔진 내릴 수 있습니까? 어떤 작업을 하냐에 따라서 다르죠. 내릴 수는 있습니다. 아니 그 얘기가 엔진을 내릴 때마다 질문이 하나 몇십 년 전부터 하는 얘기를.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불법적인 일이라. 그 질문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게 신고하려고 그러나? 그럴 수도 있죠. 아, 이 왠지 불길하네. 텐션은 고정 볼트에 샤
이러니 뭔가 이쪽에 뭔가 파손이 있을 듯한 불길한 내가 하면 탁 내리러 쳐 뭐래. 사이트 원래 발라져 있는데 여기. 그니까. 아 여기 이 폭포 같은 느낌이야 폭포. 오래 진짜 오래 흐르긴 했나봐. 8개월. 그냥 이렇게 막 볼트 이렇게 해도 다 찾을 수 있는 거죠? 아 그럼. 많이 작업한 차들은 나도 총 하나에다 그냥 다 잡아. 모르면 물어보면 되죠. 누구한테? 나한테 묻지 마. 어, 그래요? 어. 난 모르니까. 개똥도 몰라. 오. 점점 왔네. 절 떴나요? 어, 아니, 날이 좀 섰는데. 절, 어, 섰어? 또 봐, 또. 아, 나는 섰대. 아니 날이 저 때문에 날이 쪼쪼쪼 날카로워. 아, 사회봐. 분명히 이걸 올리면 안 돼. 이걸 듣고 자, 작업하던 520T 차량의 헤드를 분해를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지금 요 자리가 헤드가스켓이 터졌던 흔적이 이렇게 보여요. 그래서 여기 냉각수 라인이 바로 옆에 있는데 약품의 변화는 없었어요 실제로. 근데 약품이 뭐 100% 잡아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장담할 수는 없는데 여기 요 자리가 비어가지고 여기서 배기가스가 터졌고 지금 요 자리까지 배기가스가 흐르는 흔적이 보여요. 그래서 아마 여기에 물이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. 여기를 통해서 이쪽까지 넘어가서 누수가 생긴 것 같아요. 당연히 일정 RPM 이상이 되면 이제 연소실에 폭발하는 힘이 강해지니까 이 폭발힘이 이쪽으로 이 냉각수 라인, 냉각수 관 쪽으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았고요. 아이고, 참. 그냥 냉각수 플랜지나 고장 난 것 같았는데. 지금 이 헤드가스켓 볼트, 헤드볼트도 이게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뭐냐 배기가스가 넘어간 흔적이 역력하게 보이고 있어요. 지금 이 폭발 압력은 이쪽을 통하고 여기 냉각수 라인은 일로 통해서 안팎으로 다 들어갔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. 탈거한 헤드는 이렇게 보면 가스켓 부위가 아 가스켓은 여기 완벽하게 보이잖아요. 여기 요 자리 볼트 구멍까지 가는 자리가 이렇게 탁 터져 있는 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. 여기도 뒷면도 헤드가스켓이 여기 요 자리가 지금 터져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요쪽까지 이렇게 시커멓게 배기가스가 넘나든 흔적이 역력하게 남아 있어요. 헤드를 봐도 전체적인 부분이 요 자리 이렇게 가스켓이 이렇게 터지는 흔적이 여기서 터진 건 확실하네요. 이 자리 이렇게 넘어왔고 냉각수 자리에서 물이 넘어왔던 흔적이 역력하게 보여요. 아이고 평면도를 현재 휘임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난번 볼보처럼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평자로 한번 휘임을 확인해 보고 테스트 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면을 조금 닦아주고 지저분한 때는 좀 닦아주고 이 사이에 면의 뒤틀림을 한번 확인을 하려고 평자를 준비했어요. 오. 많이 들어가는데? 틀렸나 본데 면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반대편은 괜찮았으니까 반대편 한번 아 여기만 틀어졌나 봐. 이제 센 쪽만 야 너무 많이 틀어졌는데 야 이렇게 많이 틀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?
헤드를 바꿔야 돼? 몇 년마 한번 업체에 물어보고 네, 스펙을 한번 알아보고 연마가 가능한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원래 보통 닿는 정도까지 여기가 연마 체크하는 데거든. 여기도 지금 보면 이 높이가 양쪽이 달라고. 여기가 더 낮고 여기가 더 높고 깊어. 여기랑 올공디 엔진은 체인도 아예 신품으로 장착해서 올리려고 지금 타이밍 체인 쪽을 탈거하고 있어요. 블록 깨끗이 닦아놨네. 이 정도면 최고지. 엔진의 타이밍 체인, 그리고 타이밍 텐셔너, 그리고 가이드레일 전부 다 신품으로 교체를 하고 가스켓 자리는 깨끗하게 닦아놨어요. 그리고 인젝터는 지금 일단 세척을 하고 있어요. 이걸 먼저 초음파로 세척하고 그 다음에 장비에 다시 물려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를 켜고 있으면 여기서 영상에 소리가 이상해져서 잠시 껐어요. 장비에 이제 장착을 하고 인젝터 상태 좀 확인해야 돼요. 스태프는 지금 여기 건식 장비에 물려가지고 클리닝 하고 있는 중이고. 잘할 수 있어요? 실리콘 쏘는거야. 와이프도 집에 오빠 싱크대 실리콘 한번 쏘아줘라고 잘 쏘아줘. 난 그러면 사람 불러. 그럴 수 있어. 그러니까 뭐 집에 뭐 전기가 뭐 콘센트가 뭐 어쩌다 휴지 뭐 뚜껑이 집에 그걸 차단기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사람 불러가 아닐까? 아니 내가 하지. 그죠? 내가 하는데 오토바이 타고 나가야 될 때는 사람 불러야지. 와, 술을 죽 먹었나 본데? 안 떨어. 아 그래요? 아직 제가 뗄 나이가 아니야. 이게 쉽지? 떨 나이가 아니라 이게 먹은 술의 총량과 비례야. 그래서 저거 아시죠? 저 술을 많이 먹진 않지 않습니까? 어? 매일 먹지. 아니 저 오늘 먹으려고 어제 이제 나도 어제 쉬었는데. 맞네. 오늘 이제 밥 먹을 집에 가서 소주 한 병 끊으면 와이프가 왜? 라고 이제 안 먹었잖아. 이렇게 소리해가지고 맥주도 하나 입에 안 먹었어. 이게 집에 넣은 거가? 이거 일 좀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사회하고 밥 먹고 한 잔 먹고 가자. 나 퇴근 좀 시켜주면 안 돼? 제가 오늘 바로 지워드리겠습니다. 이거 라체 진짜 좋지 않아? 이게 저도 처음에 불편하더니 처음에? 예, 처음에 이게 뭐냐면 아무튼 우리 보면 손이 다 안 들어가서 요렇게 넣어서 딱 긁는데 이게 대가리 딱 긁혀버리니까 그게 좀 불편하던데 이 각도 많이 나오는 게. 야, 이 현장 지금 7년째 쓰고 있거든. 똑같은 것만 계속 써. 이게 사회면 저랑 여기서 유일하게 산수 세대입니다. 산수 세대. 지금 산수 안 돼요? 산수에 그전에는 슬기로운 생활. 슬기로운 나 슬기로운 생활 해야 되는데? 진짜? 저희 초등학교 때 원래 슬기로운 아, 갑자기 슬기로운 생활 들으니까 생각이 나네. 이게 뭐야? 아이 아이 짱나! 이 다네가 아니라 그래.
치면 실리콘이 이렇게 예쁘게 삐져나오는 게 난 좋더라고. 그럼 약간 좀 아 괜찮게 된 거죠? 뭔가 좀 작업이 잘 된 거 같고. 근데 그래놓고 이제 조립하다 여기 장갑으로 쓰면 문제가. 아 그런 거 제일 싫어. 나 저도 싫나. 왜냐 누가 딱 손에 야이씨 맞지. 그러니까 그거 진짜 짜증나. 다 그렇구나. 아 일이 많아서 그래. 그래서 그 가연이 유튜브 보면서 그 댓글에 거기 사장님 우리 아빠 일 많이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댓글 남겨. 옆에 사장님 있어. 내가 시킨 게 아니야. 목소리 들리지? 아. 안녕하세요 해야지 인사해야지. 안녕. 안녕. 아니 아빠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. 아빠 하고 나중에 갈 때 전화할게. 알았지? 어 그래 나중에 돌 술 어 알았어. 안녕. 아니 인사하고. 안녕.